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새해맞이 내소일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상돈 시장입니다. 예, 많이들 바쁘실 텐데 새해 들어 내손일동 주민과에 대해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내손일동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단체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소망 다 이루시는 복된 한 해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또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것은 지난 연도에 뭐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지난 연도에 대한 결과 또 올해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 이런 것을 비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추가로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와 오늘 전에 같으면 과장님들까지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게 또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못 모시고 나왔고 국장님들만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미경 시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항시 의회 의장 윤미경입니다. 작년 7월 1일 날 의장이 이제 후반기 의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손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고요.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직부터 와서 인사 좀 드리고 서로 간의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받아들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정말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오늘 내손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한 이제 그 내손일동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고 봉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 또 많은 것 청취하고 또 같이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시의회 함께해서 많은 발전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랑희 시의회 부의장님 인사 말씀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이제 부의장으로 제가 됐고요. 아까 이제 우리 의장님이 이제 의장이 됐고 제가 부의장이 됐습니다. 2021년도 올해 처음 뵈니까 정말 반갑고 또 옛날에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 우리 회장님들께서 오늘 보니까 그때 얼굴하고 하나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 나이는 드셨는데 얼굴은 그냥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서 좀 질투가 납니다. 그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가 아마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까 얼굴들 좀 잘 뵐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오늘 그 우리가 일동에서 바란 거 있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오늘 민원 그냥 오늘 오후 내내 가시지 말게 그 민원 좀 많이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음에는 2021년도에는 의왕시에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저희가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 담당관 안혁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동으로 오존동과 내손 2동이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난 12월에 유치가했습니다. 시범 운영과 사업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북곡동과 오존동에 개소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주거취약지역의 안전순찰활동, 마을 환경관리 등 생활밀착형 편익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호일근린공원의 다목적 홀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의왕과 청년 정책 제안대회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골목 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160억 원을 발행하고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6월에 완공 예정인 부곡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전통시장 맞춤형 특화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왕 청년발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천센터는 2019년 11월 개소하여 청년 심리상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포일센터는 포일올림센터 4층에 약 260평 규모로 조성하여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창업층 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포일올림센터 본관동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와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6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1층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계획 수립과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하여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도시입니다. 오존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재향군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은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실버 인력뱅크가 합쳐진 통합노인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보건소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편의시설,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타당성 조사와 내년 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창의 놀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내 레지오 체험장은 포일올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레지오 체험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인 청계점은 장난감 대회는 물론 자유놀이실까지 갖추어 포일올림센터 1층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규 입주하는 오전 가구역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함께 돌봄센터와 육아나눔터 각각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일 올림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보링장은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관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관, 청년발전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올 연말까지 획득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입니다. 내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포일올림센터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입주할 예정으로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내손동 학교 부지에 중고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 예정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과 교육활동 운영 지원, 마을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즌 세 번째 5개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으로 스마트 교육센터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급속히 전환되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정보력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 도시입니다.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대응 전략 수립과 환승 체계 구축,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차 여건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이 의왕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식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전환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의 동시 유행을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상반기까지 총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과 더욱 가까워지는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휴양림에는 숙박동 19개 동과 산림 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백운산에는 기존의 왕곡천 산들길과 연결하여 5km 구간 걷기 편한 누리길을 연내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림 쉼터인 공원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갈미 한글공원 확장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오존로 가족공원과 머락공원은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온 가족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 추억 쌓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 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새우대천은 올해 12월, 금천천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안양천 정비 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로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2만 세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내손 체육공원에 설치할 햇빛 발전소 2호기는 금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강 횡단보도 안전센터 2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선동 재개발 해제 구역에는 도시환경 개선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68면 규모로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며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156명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의왕 ICD 2터미널 인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올해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존로, 모랑로, 문화예술로와 민백길, 백운초등길 일원의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왕송로수길 개설 공사 등 10개 도로 개설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새말치락 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은 2023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개발 9개, 재건축 2개, 소규모 주택 정비 2개로 총 13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선 가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추진 중이며 올해 다구역과 라구역은 공사 착수, 호일동 537의 6번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예정입니다. 노후 지역이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입니다. 제8회 경기종합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0월 예정되었던 경기종합문화박람회를 올해 상반기로 연기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모로 조성된 정원을 계속 유지 관리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복합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연내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인근 부지에 체험시설인 에코 어드벤처를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일원에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왕곡동 52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야구장은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왕림교 하부 공간에는 문화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촌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촌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왕역과 롯데마트에 즉시 대출 반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포일 올림센터와 백운 커뮤니티 센터 내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장과의 질의 답변 시작을 하겠는데요. 건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요. 호명되시면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잘들 보셨어요? 예, 앞쪽엔 잘 보신 거고 뒤엔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들 보셨죠? 예, 예, 보신 내용 보시고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점이라든가 좀 뭐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내지는 좀 뭐 다른 생각을 가지셨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예,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여러분들 주신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적 오늘 뭐 지금 보신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불편한 점 있으신 건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예,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안동구로 일단 이제 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운신의 폭 또한 도와줘 소통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시간을 내시어 내손일동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시장님께 시정 소식과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첫 달 뜬다 노선면 착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경기일보 2월 17일자 보도 내용을 보았으며 질문드릴 내용은 배기 역사 설계가 변경 추진되어 역사 출입구 위치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자기 아파트 끝부분에 변전소 들어가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여기서 더 연장해서 롯데마트 정문 앞까지 연장할 수 없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 내용은 롯데마트 옆 변전소 옹내와 추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사업 내용과 언제 완공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청계 이지구 개발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릴 사항은 통문회면 내선복지로와 하기천을 관통하여 과천고속도로와 연결을 기대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변경은 진실인지 또는 소문일 뿐인지 계획 변경되고 추진되고 있다면 추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랑 연결이 돼요? 내선복지로 하고 하기천 해가지고 과천 고속화 도로와 연결을 기대하고 있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소문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는데요. 우선 102번 출구역에 대한 사항이 지금 내선 1동에서 좀 뜨겁게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계획이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덕원에서 신동탄까지 그 구간이 12공구로 나눠져 있어요. 12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12공구 중에 2개 공구, 이제 공구로 얘기하자면 1공구와 9공구가 역으로 얘기하면 인덕원역과 수원의 영통역, 이 두 군데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 설계와 시공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시공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미 거긴 계약 체결이 됐어요. 계약 체결이 돼서 3월달, 다음 달부터는 착공이 들어갑니다. 공사 착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구간, 예를 들면 우리 102번이 됐든 103번, 104번 쭉 가면서 이런 공구들에 대해서는 10월달에 공고가 나요. 10월달에 공고를 하면은 연말경에 계약을 합니다. 건설사 계약 체결이 되고 착공은 내년 초에 착공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102번에서 이제 출구가 이제 포일 자위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 왜 기본 계획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변경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계략 개발 구상을 할 때에 개발 계획점 사업 구상을 할 때 기본 계획상에 나왔던 그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것인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철도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계략 개발 구상을 할 때 나왔던 그림이었고 지금 이제 실시 설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한 10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실시 설계를 하면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있었다. 그 변경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지금 자이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통로 자체가 현재 한 5m 폭이 나오는데 이걸 진출입로, 출입구를 만들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되려고 하면은 기본 8.6m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 폭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결정이 될 경우에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민원 들어오는 게 뭐 역마다 각가지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102번을 놓고 보면은 이쪽 이제 이
그 롯데마트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출구가 그렇게 난다면 자기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서 또 거기를 출입구로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앞으로 내어달라라고 하는 또 민원도 있다. 또 동안양변전소의 개발 계획도 있다. 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 계획을 실시 설계에 그렇게 담아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 이후에 자이 아파트 쪽에서 출입구를 기본 계획 구상 계획을 가졌을 때 출입구를 글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추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기 착공을 해놓고 나서 추후 이것이 이제 2026년도에 완공이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 출구에 대한 결정은 지금 하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은 출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축회사가 이제 10월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공고를 해서 연말에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된 그 건설회사 건축팀하고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선 착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것만큼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피해이기 때문에 빨리 착공을 하고 그 출구 문제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착공하면서 이렇게 논의해 나가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지고요. 또 이제 그 롯데마트까지의 이제 그 출구를 연장했으면 하는 얘기도 나오셨는데 요 문제는 우선 이 철도공단에서 이렇게 설계에 담기에는 전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고 아니 요 문제는 이제 시에서 별도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고 동안양변전소가 이제 개발되면서의 그 건설사와 좀 조정을 해서 그 앞에 뭐 그 무빙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도에도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별개로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옹내화 문제는 동안양변전소 옹내화 얘기하시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라서 쉽게 시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개발, 다구역에 대한 개발 조합, 또 한전, 또 시 이렇게 3개 기관이 함께 이게 논의가 돼줘야 될 부분이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우선 뭐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해준다는 소리도 못하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시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해서 서로가 좀 조정을 해나가면서 시비도 일부 드리고 한전에서도 일부 돈을 대고 또 조합 측에서 그 조합을 지나가는 구간 일부 책임져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한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난 건 아니지만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청계 2지구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청계 2지구는 백운중학교 옆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운중학교 옆에 백운호수 들어가는 그 교각 밑에까지 해서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보상을 지금 몇 프로나 됐나요? 지금 그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예, 프로젝트까지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죠. 현재 그 보상 단계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원활히 잘 그 조합 그 토지주가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은 계략 한 1,890호 정도, 1,900호 정도의 공동주택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 시작을 하면 24년도에 준공을 내서 입주를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 질문하셨던 게 그 내선 복지로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관련 국장님 아세요 내용을? 저 이 내용을 처음 듣는 얘긴데. 예. 네. 마이크 좀 주세요. 내용이 지금 사람들 주민들 얘기가 좀 우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해가 관통해 갖고 과천 고속화 도로와 연결된다. 그래 갖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소문이 예. 네. 우리 국장님 담당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예, 지금 거기 하기천변에 보면은 인도교가 있습니다. 인도교. 인도교를 넘어가면은 안양시 지하 가합장이 있고요. 좀 더 가면은 전 구치소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우리가 당초 청계 이지구 할 때도 그 안양시 가합장을 편입시켜서 철거한 다음에 이쪽 내선 이동 쪽에서 나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 사업지구에서는 빠졌어요. 가합장 철거가.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안양시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양시에서도 이 가합장을 존치할 건지 이전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협의가 잘 되면은 그 인도교 쪽으로 해가지고 교량으로 건너가서 구치소 상고리 쪽에 도로를 붙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뭐 고속화도로 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고속화도로하고는 관계 예, 없습니다. 그건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저 국장이 답변한 것은 어디냐면 내선 이동 주민센터에서 그 하기천 교가 지금 있잖아요. 보도만 되어 있는 하기천 교 이것을 지금 이제 도로로 보면은 삼거리화 돼 있잖아요. 삼거리 돼 있는 걸 사거리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사거리화 시켜서 지금 사거리를 시키면 청계 이지구 질문하셨던 그 끝선으로 도로가 나서 국도 57번화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럼 지금 하기교 하나만 이게 통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내선 이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오다가 삼거리화 돼 있는 것을 직선 교량을 만들어서 국도 57번선에 갖다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차량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기천변에 가합장이 있어요. 가합장인데 이것은 안양 거야. 그래서 안양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도를 못 놔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양시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이걸 좀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옮겨주는 것까지는 허락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 교량을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야? 어, 예. 나 안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내선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손골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손골마을 보면은 내선일동에서는 역사도 오래됐지만 그 마지막 남았던 게 자연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랑 보면 식당들이 보면 가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그 도시가스가 매설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LPG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뭐 시나 아니면 도에서 어떤 예산 같은 걸 편성하게 되면은 도시가스를 매설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LPG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대손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제 갈미 한글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네. 한글공원에 보면은 그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즘 방문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네.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예. 예. 우선 그 손꽃마을의 도시가스 문제는 우선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그 경기도와 의왕시와 그 삼천리 도시가스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프로테진 가장 많이 됩니다. 약 한 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 75% 정도를 비용을 대는데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우선 주택을 중심으로 한 기준이고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소 30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30호가 넘으면 대상에 들어가. 근데 의왕시가 의외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자연불확 쪽 특히 저 뭐 초평리 쪽이라든가 월암리 쪽 부곡 저런 쪽 오존동에도 공업지역 마을에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오메기 마을 이런 데 당연한 거고 이렇게 뭐 손꽃마을도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불확촌이긴 한데 거기도 지금 한 12채 정도 되나요? 15채도 안 되죠? 손꽃마을이 가구수로 보면은 예. 그러게.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당장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해에 그래도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마을을 계속 지금 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올해도 그 저쪽 오람 쪽으로 해서 한 두 군데가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비록 조건에는 닿지 않지만 유일하게 해도 우리 손꽃마을이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좀 합시다라고 시가 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한글공원의 운동기구를 말씀하신 거죠? 예, 한글공원의 운동기구가 부족한 거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운동기구는 많이 놓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 보건 의료비가 줄어드는 것이라서 뭐 시민 건강,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구간에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4통 내손일동 14통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시장님께서 고무적인 얘기를 하셔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네. 저는 그 우미린 아파트 후문에 민백공원이라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네네. 근처에 탁구장도 있고요. 네. 또 경로당도 있어요. 백운 경로당도 있거든요. 근데 그 민백공원을 좀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볼까 해서 좀 식수를 좀 늘려달라는 건의도 해봤지만 땅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네.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 거기에 저도 운동기구를 몇 개 좀 좀 놔주셨으면 하는 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뭐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시다가 담배들을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담배 피시고 침뱉 드시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차라리 좀 운동기구를 좀 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좀 와일드하고 과격하고 젊은 연령의 그 운동기구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좀 이렇게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를 좀 설치들을 시켜주십사 하는 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백운 초등학교에 최근에 체육관하고 주차장이 건립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주차장에 그 인근에 우리가 좀 주차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소정의 월 이용료를 약간의 돈을 좀 징수를 해서 그 야간이라든가 심야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걸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백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우미린 아파트가 같이 접해 있죠. 후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설치를 해드린 것까진 좋은데 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미린 아파트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뭐 베란다라든가 뭐 어디 뭐 주방 뭐 창문이라든가 이렇게 좀 바로 내려다 보이고 또 약간 소음이 들린다라고 보게 되면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검토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놔주는 것까진 좋은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그것이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민민 간의 갈등을 일으켜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서 그건 한번 어떤 것이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뭐 예를 들어 그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뭐 사람이 모이지 않고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고 한번 검토한 후에 한번 이건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탁구장 앞에 그 좀 지붕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벤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담배를 많이 피시고 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모여서 이제 소음이 너무 많이 큰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벤치를 좀 없애고 거기에 어차피 지붕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좀 근력을 이완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 그런 운동기구를 몇 개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공간을 최대한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주차장 개방의 문제는 이제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의 관계자들하고
이런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어쨌든 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이 학교 내 지하 주차장이 건립된 것이라서 야간 시간에 사실 비어 있는 시간도 있거든요. 이럴 때라도 주민들에게 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 예. 저 우리 엄 위원장님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시겠다. 새해 이렇게 시장님을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네. 저는 어떤 그 우리 동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왕시에서 13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저쪽에 내손 다구역 재개발 조합 위쪽으로 3m로 지나가는 그 고압철 탑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향후에는 지중화로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네. 그 우리 도시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도 가는 어떤 면적 대비해서 공동구가 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지중화를 하는 과정에 더 파기해서 계속해서 공사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 이번 기회에 아예 지중화를 공동화로 공동구로 이렇게 네. 만들었으면 물론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좀 들어가는 비용 일정 부분만큼은 그 재개발 조합에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네. 그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공동구로 만들어 놓으면 웬만한 시설들이 그 속에 다 넣게 되면은 이게 유지가지도 유지보수도 편하게 되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그 지하화 하면 할 때에 이 자체를 갖다 그것만 지하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구를 묻어서 다른 지하 매설물들이 공동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같고요. 부서에서는 꼭 이것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또 다른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우리 먼저 예,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아, 저는 포일자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제가 운동을 하러 하기 전에 거의 가거든요. 네.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하기천에서 이렇게 청계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면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걸으면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좀 위험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그 하천을 중간으로 해서 오른쪽은 그냥 뭐 풀 같은 돌 같은 거 있고 왼쪽은 이제 사람 운동하고 자전거 다니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길인데 오른쪽 그 도로를 흙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해주시면 자전거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그쪽 하천을 중심으로 왼쪽은 자전거 도로하고 오른쪽은 사람들이 맨발로도 걸을 수 있게 길 흙으로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제 흙으로 해놓으면은 또 탄성 포장을 또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탄성 포장 왼쪽이 있으니까요. 왼쪽이 아, 그러게. 탄성 포장이 에, 있으니까 에. 뭐 맨발로 걷고 싶은 사람들은 오른쪽 흙길로 걷고 근데 저 안양천은 가면 왼쪽은 흙길이고 오른쪽은 그 탄성 코트인가 뭐 그걸로 깔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루지오 앞에서부터 그 하기천에서 청계사 가는 길은 우리 의왕 쪽 의왕시에 그 소속돼 있는 네. 그 청계 그 하기천은 네. 다 탄성 코트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그냥 이렇게 돌이나 뭐 이렇게 풀로 이렇게 덮이게 놔두지 말고 좁게라도 흙으로 해놓으면 저는 맨발로 사람들이 많이 맨발로 걷고 싶어 하는데 그 바라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선동에서 바라산까지는 교통도 불편하고 버스도 없고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좀 한 2km 정도라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은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안양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도 좀 하고요. 네. 또 이제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좀 청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다양하게 또 개개인의 의견들이 많이 달라서 이게 한두 번 얘기도 그렇게 언론 이걸 바꿔놓거나 이러기에는 쉬운 일은 같지는 않고요. 그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 다음에 다수의 의견이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시는 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한번 의견 한번 청취해 보고 그러나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그냥 뭐 불편한 게 없냐, 오늘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없냐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뭐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스티로폼이나 비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수거를 일주일에 한 두 번 뭐 이 정도 해가니까 주말 같은 때 되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횟수를 조금 한 번 정도 더 늘려주시면은 어떨까 하고 주민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사무소 앞에 뭐 미세먼지 이게 측정하는 네네. 그런 것도 뭐 이게 보일자이 아파트 사거리 있는데 조그맣게 한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다, 초미세먼지가 얼마다 뭐 이런 거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전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내선동에서 조그만 사업하고 있는 김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생활 속에 좀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그 쓰레기 종량제 하면서 쓰레기 클린하우스를 도로 주변에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네네. 거기에 뭐 페트병, 비닐우, 뭐 캔, 유리병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포대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제 가슴 높이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병 쪽 버리는 부분에도 같은 높이다 보니까 병을 집어넣으면 병이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공병을 수거해서 100원씩 벌어가려고 가끔 손을 다치시는 경우가 생겨서 피도 흐르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병 버리는 데는 높이를 반으로 좀 줄여주시면 좀 저희 동뿐이 아니라 전체 동이 의왕시 전체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부분 높이만 반으로 낮춰줘도 그런 병이 깨지거나 그런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이 돼서 간단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던지는 네. 게 되니까 깨진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 높인 이유는 양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마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 관계에서 집어가지 못하도록 예. 자기들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낮추든 아니면은 더 높여서 손만 들어가게끔 하든 사람이 거길 못 들어가게끔 하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아무리 높여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공병을 주스러 오세요. 아. 그 부분 예. 그래서 높이를 좀 낮춰서 반으로 낮추시면은 좀 더 병이 깨질 확률도 적고 네. 또 어차피 공병을 주서 가시는데 좀 안전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말씀하시죠. 반도보라 1단 제사는 윤종찬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도보라 1단지하고 그 상록 아파트 사이에 그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가 그 갈매 초등학교하고 갈매 중학교 그 사이죠. 네네. 거기에 그 분수대도 있고, 그 체육시설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아주 잘 꾸며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아침에 가보면은 그 파고라 밑이라든지 여기에 담배가 엄청 많이 해놓고 쓰레기 무단투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거기다 이 저 간 뭐 이렇게 위험 경고 표시도 해놓고 금연 표시도 해놓고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학교 초등학교 옆에고 그 아파트 한 가운데고 좀 그 치우시는 분이 열심히 치우시고 매번 하긴 하는데 네. 시범적으로 좀 그 저 단속을 해서 뭐 벌금 담배 한 번 피면 5만 원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나 그거고, 또 하나는 담배를 태우더라도 담배를 그거 저 치울 때 네. 담배꽁초 하나 깨끗이 치워놓으면 깨끗하면 안 버립니다 잘. 근데 이게 몇 개만 있으면 거 가서 또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치우시는 분도 열심히는 치우시는데 그걸 좀 더 깨끗이 치워주면 조금 더 깨끗한 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선 그 이제 주민 의식의 문제인데 좀 현수막이라도 좀 붙여서 좀 이게 담배꽁초 하나도 함부로 버릴 수 없게끔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뭐 처벌이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문구까지 좀 넣어서 좀 그렇게 현수막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 고광근입니다. 이 내용은 그 도로 건설관가요? 실무자하고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개원 대학로 쪽은 경사로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사로가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 윗블록만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개로 크게 블록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기 내손 지구대부터 쭉 해가지고 네. 중간에 육개 있는 데까지 거기가 한 개 블록이고 또 육개로부터 저 아래쪽 사거리까지 네.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한 개 블록으로 보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 우수들이 인도를 따라서 쭉 흐르게 되어 있어요. 네, 예. 윗블록을 따지면은 내손 지구대부터 쭉 타고 내려가가지고 저희 그때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육개 있는 쪽은 뒤쪽 그 개운대학로하고 갈미로죠. 바로 이쪽 여기서부터 내려간 물이 경사를 때문에 인도 쪽으로 쭉 타고 내려가가지고 제일 마지막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인도를 타고 쭉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수관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수로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마 실무자가 작년 할 때 뭐 작년 정도 해가지고 공사를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담당자가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비가 오고 나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 네. 발을 젖지 않으면은 아래까지 걸어갈 수 없는 그렇게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선으로 해가지고 우수관이 빠질 수 있는 비가 빠질 수 있는 배수 관로를 인도를 통해 가지고 차선적으로 한 세 개 정도 설치를 해주면은 두 개나 세 개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그 발을 젖지도 않고 물이 빠지지 않고 통해 갈 수 있는 아마 저 맞은편도 거의 저 아래쪽도 거의 마찬가지일 건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배수 관로를 설치했으면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왔다가 이야기 들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꼭 그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중간에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끊어서 스틸 그 배수구를 길게 놔주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시가 내려져 있는 것이라서 올해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아이고. 그 1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끝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선일동이 워낙에 그 다른 동보다는 이게 이제 계획된 도시 속에서 만들어진 동이기 때문에 기원대 그 상가에서부터 이제 갈미 아파트까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굉장히 그 계획된 도시라서 뭐 어떤 주민 의식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잘 갖춰진 그 육계동 중에 내선 1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민원이 다른 동에 비해 굉장히 적은 동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것도 다른 동에 비해 질문 숫자도 이렇게 좀 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시정에 이렇게 참여라든가 이런 것은 내선일동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그건 좀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좀 드리면은 시정에도 내선일동 주민들이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슬로건 자체가 시민 행복한 새로운 의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의 행복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결국 시민이 필요한 부분대로 시정이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시가 주도해서 시민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시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필요한 시설과 시민이 필요한 정책들을 시가 대신해 주는 역할. 시민 주도의 그런 정책이 펼쳐지는 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 자치에 맞는, 걸맞는 주민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오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손일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의왕시는 다른 해보다 또 다른 도시보다 훨씬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가져집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 드렸듯이 올해도 의왕시가 좀 더 발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700의 공직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2021년도가 돼서 우리 의왕시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손일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